울산시교육청이 올해 울산 교육의 최고 가치는 학생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를 위해 학생 중심 수업과 교육 격차 해소, 민주적 학교 공동체를 만드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. 계속해서 윤주웅 기자가 보도합니다.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입식 암기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 역량을 키우는 학생 중심 수업을 실현하겠다는 게 올해 울산 교육의 방향입니다. 이를 위해 64개 모든 중학교의 1학년들이 자기 주도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자유학년제를 시행합니다. 학생들의 진로 선택과 학습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도와줄 교원들의 역량도 강화합니다. 수업을 할 때 이제 그전에는 주로 이제 교사 중심의 수업이었다면은 지금은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탐구 중심의 수업을 한다는 게 이제 다르고 지역별 개인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낙후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기초 회화가 가능하도록 울산형 영어 교육도 도입합니다.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레 민주 시민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선거와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논의를 하고 학생과 교직원, 학부모와 주민까지 참여하는 학교 공동체 구축도 추진합니다. 전 지구적인 문제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. 환경, 생태 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원과 학생, 학부모 대상 연수를 확대하고 교육의 중심은 학생인 만큼 모든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한 명의 낙오자도 없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.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복지를 실현한 울산교육이 이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. UBC 뉴스 윤주웅입니다.